비 오는 날 밤이면 개 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빌라 옥상. 진짜 그곳엔 쏟아지는 여름 햇볕에 힘들어하는 포멜라니안 한 마리가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녀석. 확실히 말랐어요. 그럼 다리에 털이 없어요. 다롱아. 오랫동안 사람 손에 자란 듯 제보자의 말도 잘 따랐는데. 다롱이라 불리는 녀석은 뒷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며 금세 그늘로 숨었다. 변변한 계집도 없는 다롱이에게 한낮의 직사 광선은 매우 치명적이다. 쉽게 일사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 대체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다롱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제작진 일단 주민들에게 다롱이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필베스에서 나왔는데요. 옥상의 개 혹시 아세요? 예. 아, 그 언제부터 보셨어요? 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주인이 있는 게요? 예. 주인이 있다?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몸이 불편한 개를 옥상에 내놓은 이유는 뭐 때문일까? 옥상에 개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키웠거든요. 8년 됐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다친 거죠? 아, 애기들 우리 저 주택에 살 때 우리 친구 딸내미가 지금 2층 집 열에 있는데 거기서 아들이 장난친다고 개로 갔다가 탕을 잡으라는 상태였어요. 좀 몸이 불편한 게인데. 네. 되게 옥상에 혼자 이렇게 놔두면 조금. 아, 옥상에 이렇게 놔두면 그 냄새 나서서 그래갖고 이제 들갈이도 하고 이래서 올려놔. 다롱이의 소식을 듣고 급히 김해로 찾아온 부산 동물학대방지연합회 회원들. 조심스럽게 다롱이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다롱이의 위생 상태 놀라는 회원들. 아니 그럼 몸도 엄청나게 말랐네. 털뿐이죠? 살은 없어요. 예. 다리가 도대체 어떻게 꼬인 거예요, 얘가? 양쪽이 다 부러져 버렸나 봐. 안녕하세요. 예. 주인은 아니라지만 누가 봐도 동물 유기에 해당하는 상황. 보다 못한 회원들 다롱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본인이 그 해갖고 하는 거하고 옆에서 그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난 내 의사도 그 안 하고 자기들은 아들이 인터넷 올려가 불쌍해가 인터넷 올려가고 그런 다음에 막 기분이 나쁜 거라 실제로. 안 그래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근데 걔 상태를 봐서는 네. 주인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할 정도의 상태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는 그렇지. 제가 뭐 걔를 뭐 어디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 되는 상태고.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어떻게 할 건데요? 병원 가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네. 저희도 수술해준다고요? 네. 8년간 가족들만 의지하고 살았을 다롱. 그러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다행히 다롱의 얘기를 접하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겠다는 병원도 나타났다. 몸 상태 전반에 거친 종합 검진을 받게 된 다롱. 결과가 나오는 동안 위생 상태가 안 좋아 생긴 피부병 치료를 위해 털을 다 깎고 약물 목욕을 하는 다롱. 털을 깎아놓은 상태 다롱의 모습은 더욱 심각해 보였는데. 너무 말랐네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말릴 수가 있어. 대체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이제는 다리 구실을 하지 못하는 뒷다리. 녀석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터. 그러나 다롱이는 앞다리에 힘을 실어 힘들게 힘들게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 그러니까 원래 걷던 애인데 사고를 당하고 5년 넘게 방치됐던 다롱이. 다롱이가 다시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네, 지금 이 강아지는 이 자리 여기가 빠졌습니다. 여기도 빠지고 그 빠지고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네 군데를 전부 수술을 해야 걷게 될 겁니다. 수술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걸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걸을 수 있다는 희소식을 듣고 다롱이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 윤향희 씨. 다롱이는 수술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녀석은 주주클럽 57에 출연된 봄구. 아,
맞아요, 맞아요. 공은 쓰레기더미에 버려져 안락사 직전까지 갔었던 유기견이었다. 공부 역시 하반신 장애를 가진 개로서 한 번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나질 못한다는 생각에 아빠를 구부리지 않고 24시간을 앉아있어 윤양희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잠도 앉아서 앉아서 졸죠. 그러나 끝까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윤양희 씨. 오랜 시간의 계획적인 재활 훈련을 통해 공부의 일자로 단단하게 굳은 뼈를 풀어주고 공부에게 휠체어를 제작,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었다. 공부 친구였다. 공부 친구였어. 뜻하지 않은 손님의 방문에 신이 난 봉구. 다롱이에게 호감을 사려는 듯 나름대로 장기 자랑을 선보이는 듯 이제는 혼자서도 몸을 굽힐 정도로 앞다리 뼈가 유연해진 상태. 야, 이제 몸 굽히네요. 스스로도 만족스러웠는지 의기양양해진 봉구. 옳지, 할다 주고. 이제 선배라는 다롱아, 거예요. 다롱아, 나 어땠어? 자신 있게 물어보지만. 그러나 8년간 함께했던 가족 품을 떠나온 다롱이에게 아직은 이곳이 낯설기만 할 뿐. 게다가 공부에 과도한 관심은 부담스럽기만 한데 앞뒤 사정은 모르고 무작정 다롱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공부. 혹시 처음 와서 길을 잃진 않을까 듬직한 보디가드를 자처하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게 다롱의 마음이라고. 너무 챙겨주네요 공구가. 그러나 뚝심 있는 공구도 이쯤에서 물러날 것 같지 않은데. 공구도 좀 쉬어야 될 텐데.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공구와 다롱의 첫 만남은 시작되었다. 다롱이 아유 잘 먹네요. 다롱이 같은 아픔을 지닌 두 마리의 장애견 봉구와 다롱이. 너무 예쁘다. 다롱이도 봉구처럼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